Times. 스콰이어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콰이어 베이스 지금 3시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50은 한술 더 뜹니다. 8년 전. 8년. 네, 우와. 2013년. 8년 전이면 우리 몇 살이야? 31살 때. 이제 갓 30대에 진입했을 그 당시죠. 31살 때. 와, 진짜 충격적이다. 2021년이 충격적이다. 되었어. 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갔다. 너 진짜 오래 했구나, 너 기타물. 저 은근히 많이 했습니다. 진짜. 한 10년 넘게. 10년 차 됐네, 이제. 10년 차 됐을 거야. 와, 진짜 오래 했구나. 세상에. 신태랑 여기서 베이스를 10년째 두들기고 있었던 거야? 미친다, 진짜. 그렇습니다. 8년 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에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냥 그때 했었다는 걸 그냥 저희가 찾아본 데 의의를 두고 오늘은 이제 새로 애초에 처음 보는 악기처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70 같은 경우에는 스펙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이스우드에서 나토바디로 바뀌고 뭐 이런 스펙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 클래식 5 50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스펙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냥 뭐 세월이 흐르면서 가격만 조금 올랐고 원산지가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뀌었다 이런 그렇죠. 차이가 있네요. 자, 지금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기어는 2013년이 아니고 2021년 클래식 5 시리즈 뉴 라인업입니다. 이 프리시전 베이스들이 좀 한동안 생산이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어요. 60 프리시전만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거 화이트 블론드 색상이고요. 화이트 블론드 색상인데 좀 약간 핑크핑크하죠. 그렇죠, 살짝. 핑크 네. 비슷하게. 그리고 저게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 픽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애초에 6070이랑 감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전인데 그 스플릿 프리시전 픽업이 아니죠. 그죠. 팬더 디자인인데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입니다. 그래갖고 애초에 감성 자체가 6070의 일반 P베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619,000원. 가격은 70 프리시전과 동일하네요. 네, 이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16.5cm, 무게는 4.2kg, 좀 무거워요. 생긴 거에 비해서, 그죠? 네. 두께 39+2mm, 피카드가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요. 12프렛 뒷둘레 82mm, 역시 좀 두툼합니다. 전반적으로 바디는 좀 컴팩트해 보이는데 나머지는 다 커요. 다 무거워요. 네, 크고 무겁고 이런 느낌입니다. 바디는 파인이에요, 파인. 파인 바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입니다. 시쉐임 넥,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 네, 앞으로 돌아와서 아, 그리고 이게 헤드머신 자체도 이제 약간 텔레 형태의 그렇죠. 네, 그 독특한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8mm 너트너비. 너트너비는 조금 넓은 편이에요. 지판은 메이플인데 이게 지판이 올라가 있네요. 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통은 아니고 올라가 있습니다. 잘려 있죠. 네. 네, 지퍼 공률 반지는 241mm고요. 스케일 864mm입니다. 프렛은 20 내로 톨프렛. 팬더 디자인도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PJ의 스플릿 픽업하고 다르게 생겼죠.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의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톤 다 올리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뭐 70은 이 중저대 이렇게 확 이렇게 부스트가 있었으면은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라이트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죠. 네, 톤 다 깎고 한번 해볼게요. 역시 밑단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서스테인 상태에서 톤 한번 올려볼게요. 네, 뭐 특별히 뭐 볼륨이 확 달라진다거나 뭐 그런 건 네. 것 같아요. 네, 색깔만 딱 달라지고 볼륨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있나요? 예, 계속 들어보세요. 네. 이것저것 좀 치세요. 뭘 그러고 말라 그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넥이 두꺼워서 이제 뭐 아마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버거울 수 있는 느낌이에요. 네, 네. 뒷둘레 자체가 82mm로 네, 좀 두꺼운 지금, 편이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하기에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은 무겁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50은 좀 풍성하다 정도지만 엄청 무겁고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처음 사운드 마음에 듭니다. 뭔가 정갈해진 느낌이에요. 그 두 개 놓고 딱 보면은 네. 이건 정갈한 느낌이고 좀 70 러프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변은 실제로 하시면 아마 연주자마다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스팟을 다 손마다 스팟이 다를 것 같아서 네 이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돌려보니까 연주자 손마다 손 많이 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슬랩 들어볼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상태에서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진짜 되게 맞았다. 네. 네. 약간 좀 그런 톤 자체가 그렇죠. 약간은 좀 빈티지한 네. 원시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승태 씨가 뭐 70도 빈티지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는 70은 딱 들었을 때 그렇게 빈티지한 느낌을 사실 저는 못 봐왔거든요. 근데 50은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예전 사운드, 좀 복고적인 레트로한 감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70은 그냥 무거워요. 무겁고 큰 느낌, 네, 풍성한 느낌. 자, 그럼 반주문 쳐서 들어볼게요. 네. 네, 팝 샤플 들어볼게요. 네, 확실히 그 밑단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 70이랑은 좀 다르게 라이트하게 전 EQ 영역대에서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한 50의 레트로한 느낌 잘 들어봤습니다. 네, 시연할 때는 요걸 중간 정도로, 네, 톤을 중간 정도로 네, 네.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승채 씨도 한 줄 평 드릴게요. 제 한 줄 평은 얘도 돌아올 이유가 있었네. 네, 얘도 돌아올 이유. 그렇죠. 60 말고 70이나 50도 충분히 돌아올 만한 이유가 있었다. 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어떤 범용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하나의 목적성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느낌은 좀 있죠. 얘도 돌아올 이유가 있었네. 네, 저는 70 프리시전에서 클래식 헤비 바이브 이렇게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50은 클래식 레트로 바이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3,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70이랑 똑같이 주셨네요. 똑같아요. 네, 총점 70입니다.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7. 저는 70에서 디자인만 1점 올랐습니다. 네,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2점입니다. 네, 오늘도 70점은 어떻게든 잘 넘겼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클래식 밟고 50 프리시안 베이스 8년 만에 저희가 같이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로 확 올려서 스콰이어 말고 팬더 재팬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재팬 박서 시리즈인데, 이 박서 시리즈 얼마 전에 은총 씨와 함께 저희가 기타면서 기타 모델을 했었어요. 베이스 모델도 바로 기대가 됩니다. 좋네요. 자, 다음 시간에 190만원짜리 189만9천원짜리 박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